11월 17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7일 원주시청에서 만 50세 이상 만 65세 이하 구직자를 대상으로 5060 브라보 신중년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원주 권역의 신중년 구직자들을 위해 열렸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행사가 원주 권역 고용시장의 채용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신중년 구직자의 취업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양주시 섬유지원센터 대강당에서는 양주시의회 주최 미래를 위한 양주교육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양주시는 교육복지 실현,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미래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양주시의회도 교육 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양주시 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주제들은 양주 교육이 미래에 설계하는 데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인구 24만여 명의 도시 양주에는 양주시 별도의 교육지원청이 없어 교육 관련 모든 업무는 동두천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지원청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이 학생들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 여건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군, 일교육지원청이 시급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시군, 일교육지원청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정책토론을 통해서 학교와 교육청과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우리 시 관계자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소통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쾌적한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오늘 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수 의원을 자장으로 정은주 학부모 대표, 정현호 의원, 조명희 평생교육원장, 안상현 동두천지원청 팀장, 정춘우 양주교육지원센터장이 토론에 임해 양주시 교육의 최우선의 과제를 발표하고 논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을 뒷받침해야 할 정책 마련, 도심 밀집 지역의 과밀화급에 대한 해소, 도시의 균형 발전 등 다양한 문제를 제시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도시화 계획 속 교육 환경 조성이 우선순위여야 한다는 현장의 소리를 듣는 시민의 대표, 시의회가 교육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약속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참여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앞으로의 교육 환경,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해 양주 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라연수 가족 동반 체육대회가 지난 12일 부산시 사직보조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라이온스 회원 가족 약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라이온스 홍보 및 뚜유토끼 기금 조성 목적을 두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라이온스 회원들이 젊은 혈기를 다짐하고 시원하게 공을 찹니다. 경기를 지켜보는 라이온스 가족들의 응원과 동시에 박수가 가득해집니다. 오늘 라이온스 체육대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쉬고 있다가 일상으로 돌아와서 많은 가족분들과 함께 즐기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끝까지 즐거운 운동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회원들이 페어플레이를 진행하면서 행사 분위기가 더욱 밝아집니다. 네, 가족 동반 체육대회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고 그리고 너무 행복합니다. 방금 축구 그 선수로 나왔는데 15대1로 졌습니다. 그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릴레이 경기가 연이어지면서 경기에 참여한 회원들이 다시금 젊은 혈기를 가지고 끝까지 달립니다. 지켜보는 가족들이 즐거움을 느끼는 동시에 응원으로 가득해집니다. 이번 체육대회 계기로 라이온스 회원들이 조금 더 활기를 찾아 지역사회 봉사에 큰 힘을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김수경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